네, 아이바니즈 기타가 독신 남자한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재 E는 4, F는 프렌드죠. 아, 갈수록 힘들어지네. 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수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통에 이 인트로를 어떻게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은 4 프렌드가 뭡니까? 네, 2인은 4 프렌드가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독신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니까 네, 이제 운을 그렇게 떼셨어요? 뭐 꼭 아이바네즈에 국한 게 아니라 네. 그 기타가 악기이기 전에 그러니까 은총 씨가 얘기한 것처럼 프렌드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좀 독신 남자가 이렇게 집에서 외롭게 있는 것보다는 기타를 치면서 그쵸, 이렇게 네. 여가를 활용하는 게 거의 좋지 않을까. 네. 그 기타라는 게 기타리스트들한테 반려의 개념이 반려의 아닌가. 개념.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네. 그래서 요새 뭐 주 52시간 네. 이게 뭐 정착하면서 여가 시간이 늘었는데도 이게 악기가 그렇게 많이 팔리거나 그러진 않는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우리 그 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향도 있고 그래서 조금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이 기회를 틈타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연초고 하니까 악기를 하나 진짜 반려의 의미로 반려 악기를 네. 하나씩 반려 악기. 하시는 게 그 여가 선영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또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또 조금 한 말씀을 붙여보자면은 이 외로운 상황에서 이 반려 악기를 찾았을 때 그 독신남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독신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네, 네, 염두에 두시고요. 네.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네. 그냥 이것만 하는 거죠. 그냥 붙잡고 네. 일어나 네. 이것만 하고 붙들고 네. 자고 일어나서 또 이거 하고 반려의 개념인데 네. 거의 약간 좀 뭐랄까 여기에 너무 꽂혀가지고 얘하고만 시간을 네, 보내는 그런 경우가 네. 이제 독신 남들한테 종종 네, 이런 증상들을 좀 발견해 볼 네.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가를 즐겨야 되시는 분들은 반려악기를 하나씩 장만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미 반려의 그 농도가 좀 진해지신 분들은 기타를 좀 놓고 밖으로 좀 나가셔서 사람도 좀 만나고 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예, 반려와 사회성을 좀 동시에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동시에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은총 씨 같은 이제 꾼들이 네, 꾼들 그렇죠. 취미의 영역이 아닌 아, 이제 꾼이죠, 꾼. 정말 꾼들이 이제 너무 또 너무 많이 이제 또 꽂혀 있다 보면은 진짜 사람 만나고 즐길 시간까지 예. 다 좀 기타한테 투자해 버리는 좀 그런 경향이 종종 있는데 반려하려다가 이제 덕후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려에서 덕후로. 네. 네. 은총 씨도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밖에 나가서 즐겁게 누우시는데 좀 더 시간을 할애하시라는 네, 네. 말씀드리면서 독신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 여기까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인은 4 프렌드 모델 같이 네. 오늘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이 아재 204가 지금 네. 저번 시간에 이제 F 모델이 이게 플레임 메이플탑인데 플레임 네. 메이플탑 이전 모델이 정말 엄청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너무 좋았죠. 그때 저희가 10점 주지 않았어요? 선생님 9.5, 은총 씨가 10점, 10점? 제가 9.5 이렇게 드렸는데 선생님은 2204 중 공사는 마샬 4방짜리 캐비넷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은총 씨는 이 가격이면 존슨은 히딱구리하다. 그렇죠. 이런 존슨은 히딱구리하고 네, 어처구니없는 형용사를 또 가져오셨고요. 저는 2018에 쉐터가 있었다면 2019에는 아이바네즈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왜냐면 2018년 12월 18일 날 저희가 리뷰를 촬영을 했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작년 12월이면 올해 탑기어의 네, 후보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2018과 2019를 가르는 되게 큰 어떻게 보면 라이벌 구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톰 콰이 시그네처를 저희가 했었는데 TQM1도 이거 9.5, 9.5, 9.5를 받았었어요. 선생님 자리금 구면조 은총 씨는 네. 이건 시그니처가 아니라 그냥 좋은 기타다. 네. 저는 그렇죠. 아재 아이바네즈의 재림 이렇게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톰 콰이 시그네처 같은 경우가
딱 보면은 그냥 시그니처 앞에 아재라는 말은 없는데 그냥 아재라는 그 기타 라인에서 딱 나온 네. 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네. 기타로 보였었죠.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9.5와 10점, 9점도 없어요. 네. 전원 9.5에서 10점을 네. 아우르는 그 저희 쉐터 그 모델들 나왔었을 때 거의 그 정도의 점수대를 받아갔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거 갖다 놨습니다. 네. 네, 반향을 일으키면서 등장을 한 게 아재인데 오늘은 아재 2204F 모델 이게 지금 할인가가 314만 9천 원이고요. 다음 시간에 아재 2402 모델 24프레짜리 이거는 할인가가 256만 8천 원 그리고 저번에 했던 아재 2204가 할인가 248만 9천 원 그래서 네. 200만 원대 중반에서 300 초반대까지 지금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죠. 이거 상당히 비싸네요. 그럼. 상당히 비싼 가격대예요. 사실 지금 아재 모델들 중에서는 톰칼 시그니처 제외하고서는 제일 고가의 비싸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저 탑이 이렇게 예뻐요. 올라가면서 우리 쉐터를 조금 연상시키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탑 무늬도 위에서 굉장히 잘 보이게 네네네. 얹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희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2018년에 쉐터가 있었고 2019년에 아재 2204 아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2019년에 그럼 쉐터가 없느냐?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저희가 했었던 그때 쉐터가 이제 100만 원대 중후반 때 가격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아재는 200만 원대 중반으로 넘으면서 사실 같은 체급으로 분류하기에는 다르죠. 가성비로 각자의 그 체급에서 논할 수는 있겠으나 이거를 이렇게 바로 단독으로 매치를 시키기에는 좀 체급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쉐터에서 디럭스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아재 직후에 또 리뷰를 해볼 건데 이 쉐터의 디럭스 라인이 딱 아재와 같은 체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맞승부가 가격 가능합니다. 차이도 거의 안 나요. 네, 거의 같은 가격대.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2019년에 가장 꿀잼인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아이바네즈의 아재와 쉐터의 네. 디럭스. 연초부터 아주 후끈하네요. 아주 후끈해요. 네. 이게 디자인부터 시작해갖고 뭐 성능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갖고 어느 것 하나 이거 두 개가 서로 언급되지 않을 일이 없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저처럼 중독자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중독자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 기타를 기타가 이쁘고 소리가 예쁘고 좋아야 산다 뭐 이런 분들은 드디어 이제 2019년이 탈 팬더 깁슨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기타 하면 팬더랑 깁슨밖에 없냐 막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진짜 원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부터 후끈합니다. 거의 뭐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네, 네, 그런 승부를 네, 방불케하는 어마어마한 진짜 혈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재 2204 F 모델 스펙 살펴볼게요. 권속가가 393만 6천 원에 할인가가 314만 9천 원이니까 가격대는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네. 오히려 한 뭐 제이크라프트의 뭐 8 시리즈 있죠? 네, 8570, 840 거의 이 정도 가격대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9cm, 무게 3.39kg, 두께는 44+2mm, 12플랫 뒷둘레 76mm고요. 탑에는 플레임 메이플 탑이 무늬가 아주 잘 보이게 올라가 있어요. 네. 바디에 엘더 바디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4개는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 오버 시쉐이닝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나뭇결이 고스란히 보이는 네. 느낌으로 잘 구웠네요. 네, 로스팅을 해서 아주 네. 예쁘게 구웠습니다. 헤드머신은 그쪽에서도 컨투어 처리가 굉장히 연주감이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에는 고도의 매그넘 락킹 하이터치 더블 포스트에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좋죠, 꽂으면 락킹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줄 꽂으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너트의 본넛 41.9862mm, 42mm 정도 되는 너트넙이 가지고 있고요. 역시 지판에도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기는 305mm 반지름, 스케일 길이는 648mm로 네. 아주 스탠다드한 그런 치수를 가지고 있고요. 프렛은 22 점버 프렛에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픽업이 지금까지 이 아재 시리즈의 좀 근간을 이루고 그렇죠. 있는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던컨의 하이페리온 싱글 코일 픽업 세트, 픽업과 험버커 픽업 세트에서 네. 싱싱험 픽업 세트가 장착이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원 마스터 볼륨, 원 마스터 톤, 5A 픽업 셀렉터에 얼터 미니 스위치가 있는데 네. 이게 다이나믹스 9 스위칭 시스템 저희가 이거 끝나고 네.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브릿지의 고도 T1802 트레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던컨의 어떤 그런 까끌까끌한 느낌이 예전에 그 아이바네즈의 그 노벨존 시리즈들을 제외한 하이엔드급에서 뭐 8420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던컨 픽업이 막 험험으로 바뀌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바네즈의 좀 새로운 매력 포인트를 보여주는 게 딱 좋은 셋업이었는데 던컨의 이제 싱싱함이 바뀌면서 뭔가 다른 기존 대 하이엔드라는 또 새로운 어떤 그
지금까지 없었던 아이바네즈의 공간을 창출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다이나믹스 9 시스템이 일단 그 다이나믹스 스위치를 험버커의 싱글을 싱글 싱글로 놓을 수가 있고 네. 이거를 투험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싱글 코일 두 개가 시리즈 커넥티드로 붙어갖고 험버커가 됩니다. 네. 이게 네. 이게 직렬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험으로 네. 사용하실 수가 네,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스위칭 시스템을 보면은 일단 스탠다드 험버커 모드에서는 넥 쪽으로 브릿지 쪽으로 1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 험버커 먹고요. 네. 네 그다음에 2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 험버커의 안쪽과 미들이 먹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3단 놓게 되면 센터 싱글 하나가 먹고요. 네. 4단에서는 싱글 2개. 네, 싱글 네. 2개가 먹습니다. 4개에서는 싱글 하나, 넥 싱글 이렇게 네.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 스위치를 험버커로 이제 저 양쪽에 갈라져 있는 두 개의 싱글을 험버커로 연결해 버립니다. 시리즈로. 그래서 투험 시스템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기존의 세이머던컨 험험 박혔던 네. 네, 그런 기타들의 사운드 포인트를 좀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넥 쪽에다 놓으면은 아니 브릿지 쪽부터 볼게요. 브릿지 1단에다 놓고 네, 네 브릿지 험버커 이거 똑같아요. 네, 똑같고 네, 그 다음에 옆에다가 놓게 되면은 브릿지 험버커의 안쪽 싱글 하나가 먹습니다. 여기에다 네, 하나 아니요 안쪽 제 하나만 먹습니다. 네, 하나만. 그거 하나만 먹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 놓으면은 쌍험이나 마찬가지니까 쌍험이 다 먹어요. 다, 네. 하나 둘셋네 개가 다 네 개가 다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4단 놓게 되면은 양쪽 험버커의 끝에 것들 바깥쪽 것들 네 그렇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넥 쪽으로 놓으면은 네 이쪽 넥 쪽 험버커가 먹게 되겠죠. 이렇게, 네 그렇게 시리즈 해서 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험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험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브릿지 쪽 두 개는 똑같으니까 그걸 제외한 아홉 가지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다. 이래서 다이나믹스 9 시스템이 됩니다. 요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아재 시리즈에서 은총 씨가 거의 매크로 플레이 해주셨잖아요. 예, 예. 그 매크로 플레이를 아홉 가지를 들을 수 있었고 그 톤들 하나하나가 너무 활용도가 높아서 네. 이 가성비와 활용도의 점수가 미친 듯이 뚫고 예. 올라갔던 포인트가 바로 이 다이나믹스 9이었죠. 구색조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면조라는 구면조, 네, 한 종이 나왔었죠. 네. 자 그럼 사운드 모니터 바로 은총 씨가 해주시겠습니다. 네. 팬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이 스탠다드 모드죠. 스탠다드 네. 모드의 험버커입니다. 그다음에 4단. 그다음에 스탠다드 2단. 여기서 2단 되면은 가운데 미들과 저기 험버커의 안쪽. 네. 네. 진짜 좋아요. 네, 미드 싱글이요. 네. 싱글 하나 들어온다. 어, 노벨전과 맞먹습니다. 네, 4단 하게 되면요. 싱글 둘입니다. 네. 이런 F톤들이 상당히 좋죠. 오, 굿. 넥 싱글입니다. 네. 오, 그냥 싱글 하나도 좋아요. 굉장히 되게 힘이 네.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이나 믹스 9의 그 다음 투 험버커 모드에서 어차피 1단은 똑같게 되고요. 네. 2단부터? 네, 2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단은 저쪽 브릿지 험버커의 안쪽 싱글 하나가 먹게 됩니다. 네. 네. 하나입니다. 네. 놓게 되면은 이게 투험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넷. 모든 픽업이 먹게 됩니다. 네. 이 시스템 잘 만들었어요. 어 괜찮은데 밸런스가 아, 네. 밸런스가 튀질 않아요. 쌍험의 양쪽 끄트머리 여기죠. 네, 바깥쪽 픽업들 신경질적인 그런 느낌의 하프톤이에요. 다음은 넥 험버커입니다. 그래요? 어, 진짜 험버커. 신기하다니까 이게. 톤이 적당적당히 구색만 맞춰놓은 게 아니고 이 아홉 개가 다 뭔가 야 이걸 다 쓸 수 있어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종합 선물 세트죠.
마샬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아, 팬더 마샬이 다 잘 어울려요. 네. 어, 2단. 네. 3단 미들 싱글. 아, 이거 좋다. 4단 양쪽 싱글. 네, 그 다음에 5단 네 싱글.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이제 구면조. 자, 이번에는 네. 구면조 시스템. 이건 똑같으니까 쌍화물로 해서 네, 4단, 2단부터. 2단부터. 네. 3단 쌍음이죠. 네. 어, 마샬에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포근하게 좋네요. 4단. 네, 양쪽 끝에. 네. 네. 난 이게 이렇게 마음에 들어. 소리가 빡 꽂혀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나오는 기타가 없잖아요. 네, 잘 없죠. 이렇게, 이렇게 네. 확 벌어져가지고. 네. 넥 컴버커입니다. 네. 허, 신기해 이거. 넥 컴버커네요, 정말. 이거 어? 이거는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다가 공간계만 넣으면 바로 재즈 네, 뭐, 느낌 나고. 바로 톤 메이킹 해가지고 예? 뭐 클린턴 하나씩. 이게 어, 공간계 들어간 톤으로. 두면조가 아니라 네. 18면조인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18면조.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랑 다 완전히 다른데 그 18가지 소리가 다 좋아. 18면조 예 좋은데 좀 예 알겠습니다. 프리즘 부스터 머큐리 폴리문입니다. 똑같은 오, 똑같은 좋다. 톤을 팬더로 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이게 둘 다 진짜 둘 다 밸런스가 너무 잘 맞게 다 잘 어울려요. 오, 대단한. 시계제 봐야겠습니다. 시계. 이 똑같은 소리를 마셔라 해볼게. 어우 좋아. 밴더. 하드게인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아, 아주 멋있는 사운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샬로 가서 해서? 게인을 뭘... 만들어 볼까요? 마샬 네, 게인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샬 자체기 한번 들어볼까요? 이누 씨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엠포 리뷰할 때도 은총이를 불러야지 뭐 이런 걸. 제가 여기서 너무 편해요. 와, 흐뭇하게, 아유, 좋아요. 역시 누노 베텐 코트지 뭐 이런. 네, 엠포 게인입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아우 역시 마샬 확실히 좋네요. 네, 정말 잘 어울리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뭐 보드로 만든 사운드 뭐 앰프 자체기 어느 거 하나 뭐, 진짜 빠지는 게 없이 네. 너무너무 좋네요. 둘 다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마샬이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껄쩍지근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양쪽의 매력을 저렇게 둘 다 잘 표현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범용성이 좋고 적응력이 높은 기타라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게 아재의 대단한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션 기타라고 얘기하는 그 범용성이 높은 기타들의 그런 특징에다가 락킹한 아이바네즈 특유의 매력을 딱 얹어놓은 그런 느낌의 시리즈가 이 아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런스 굉장히 좋죠.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네. 이번에 이제 그 플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면서 네. 사운드의 양념이 조금 더 처진 느낌. 네, 그런 그리고 네 디자인적으로도 조금 더 네. 보는 맛이 좀 생긴 그쵸, 느낌. 그쵸. 그래서 약간의 뭐 프리미엄 옵션 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독신 남자 왜 독신 남자? 네, 볼거리도 제공하고 네, 치는 재미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뭔가 약간 기본 주문에다가 뭐 토핑 추가 좀 해놓은 네, 느낌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유튜브에 떠도는 네 유튜브에 떠도는 네, 유튜브에 떠도는 곡을 자기 곡으로 만들어 버리는 네, 네. 김은총 스타일의 시연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앉았어 이 형. 야, 올... 와우가 안 발표가지고 올해도 와우에 와우에 이게 겹쳐져 있어가지고 와우를 키는데 안 발표. 아 그랬구나. 아니 중간에 이게 저기서 제가 이제 시험 받으면서 듣는데 잠깐만 지금 이게 지금 기타 두 대째 하고 있는 건가? 헷갈려가지고 와우를 한번 밟아서 안 켜지니까 한 패턴이 지나갔어. 또 발표. 그다음에 또 할 거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어쨌든 은총 씨의 대단한 연주력을 또 볼 수 있는 좋은 시연이었고요. 아재 204F의 204 프렌드의 매력을 네. 잘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시연이었습니다. 아, 뭐 하여튼 은총 씨가 아주 그냥 사운드
뭐 안 들은 포인트 없이 예, 낱낱이 다 들려주셨네요 정말. 네. 픽업도 다 바꿔가면서 와우 암의 와우 깔소 갖고 다 들려드렸어요. 아주 좋습니다. 자, 시청자 안주평. 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2332화의 팬더 커스텀샵 리미티드 딜러 셀렉트 1962 스트라토캐스터 렐릭 모델이었습니다. 기네요. 자, 여기에 뭐 많은 분들이 6위에 대한 그런 향수와 애정을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에 육이견이라는 새로운 아~ 네, 닉네임이 등장해서 육이견. 네, 이분 선물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난 팬더에서 6위를 6위시키려 했으나 다시 살릴만 하네요. 이런 기타에 목매는 이유를 바로 알 듯합니다. 팬더 아주 칭찬해. 한줄평 다시는 6위 되지 말아야 할 6위.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난만은 님 한줄평 선물 드리겠고요. 그리고 육이견님 닉네임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병원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그러니까 탈 팬더 깁슨의 원년은 우리 섹터까지 저걸 하고 네. 드리도록 하고 탈 노벨존 원년 이렇게. 아, 탈 노벨존 원년. 네, 좋습니다. 네, 제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재 이인은 사는 좋은 친구다. 네, 아재 이인은 사는 좋은 친구다. 굿프렌드. 네, 굿프렌드. 네, 알겠습니다. 204 GF. 굿프렌드. 굿프렌드. 아, 쥐가 빠졌네. 네. 아, 이제 2018에 섹터가 있었다면 2019에는 아이바네즈가 있다. 뭐 네. 이렇게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뭐 디테일하게 드리자면은 아이바네즈에는 이제 아재가 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네. 아, 정말 RG를 뛰어넘는 아이바네즈의 대표 라인으로 자리매김할 아,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이 충분한 기타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점수를 팍 줄 수가 없는 게 저 험버커 시리즈가 너무 좋습니다. 저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지난번에 가격이 이제 248만 9천 원이었는데 그게 좀 오른 게 어쨌든 약간 좀 영향을 미치겠어요. 네, 점수. 어쨌든 999. 네, 약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다들 생각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 9.5, 10점, 9.5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거의 50만 원 뛰었죠. 네, 맞아요. 50만 원 넘게 뛰었어요. 약 60, 거의 70? 70만 원. 아, 그래요? 70 좀 벌되게 뛰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999를 받았다라는 건 사실 지금 314만 9천 원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지금까지 네, 뭐 네. 검증되고 알고 친하던 모델도 아니고 이제 네, 처음 만난 구프랜드 네, 네. 300이야? 뭐 갑자기 300 넘는 기타에 999 주기가 사실 쉽지 네, 않은데 앞 글자가 2도 아니라 3으로 바뀌니까 네, 네. 근데 거기서 이 점수를 받았다라는 건 이거 나름대로 진짜 대단한 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얘가 200대라면은 또 200대였으면 9.5씩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옵션에 대한 감성적인 가격일지도 모르겠다는 또 생각도 좀 들어요. 그냥 탑이 네. 올라가서 네, 맞아요. 화려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가 또 돼요. 아재 네. 2402 모델인데 네. 저거는 이제 256만 원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격에 대한 부담 없이 네. 점수가 약간 오를 가능성이 네.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감점 요인이 이게 쬐 꽂는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아, 여기, 왜 여기다 꽂아? 여기 꽂는 거. 잭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꽂게 되어있거든요. 네. 그게 좀 난 좀 거슬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아재 2402 모델 또 계속해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요새 아이바네즈 아재 시리즈 할 때마다 정말 즐겁네요. 네. 다음 시간에 가격대가 다시 내려가니까 또 부담 없이 구경해 주시고요. 다음 네. 시간에도 은총 씨의 멋진 연주와 함께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네. 주시죠. 네, 여러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뭐였지? 이거였어.